여기는 그 제주시 동회천 마을의 세미물입니다. 그 이 회천동이라는 마을 이름이 이 세미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예전 마을 이름은 그냥 세미였거든요. 그러니까 샘 주변에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세미 이렇게 부르다가 이렇게 한자로 표기하면서 회천동으로 바뀌게 됐죠. 그만큼 그 마을의 역사와 함께하는 샘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우리가 그 한라산에서 그 땅속으로 스며든 물이 그 샘에서 용출하는 모습을 제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산에서 스며든 물, 또 다른 의미로는 살아있는 물 해서 산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장 산물의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. 그 뭐 어느 정도 대표성을 띄고 있냐 하면은 우리가 그 얼마 전에 조성공사를 마무리한 제주 돌문화공원에 이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재현해서 거기서 지금 조성돼 있거든요. 그만큼 그 제주의 샘을 대표하는 그 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여기 설명을 보시면은 뭐 다른 데하고 뭐 대동소이하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그리고 또 뭐 역병이 창궐할 때 이 물을 마신 이 지역 주민들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. 그만큼 신성하다.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. 특히 여기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바로 옆에 화천사라는 사찰이 있거든요. 근데 이 화천사는 1960년대에 조성된 사찰인데 그 이전에 1910년대에 이 주변에 사찰이 하나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사찰이 조성된 이후에 갑자기 이 샘의 물이 수량이 줄어들어요.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찰 때문이다. 결국 사찰이 잘못 들어섰기 때문에 그 샘의 힘이 노해서 그 물이 줄어든 것이다. 뭐 이렇게 여기게 되죠. 결국 오래지 않아서 그 사찰은 다시 허물어지고 맙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찰은 한참 뒤인 1960년대에 만들어진 사찰이고요. 물론 뭐 예전에는 허물어졌는데 지금 후대의 사찰은 허물어지지 않았다. 뭐 왜 그럴까?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제주도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상수도가 보급되죠. 그 상수도가 보급돼서 마을마다 이제 수도가 공급되다 보니까 굳이 뭐 샘을 찾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된 것이죠. 뭐 지금 현재는 물이 많이 고여 있고요. 그 원시 형태죠. 그 다듬지 않고 뭐 중간에 그 식수와 그렇지 않은 부분만 지금 나누고 있는데 지금 뭐 물이 많이 차다 보니까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만은 이 가운데에 가로지르는 게 저 위쪽은 식수고 이쪽은 그 이외의 용도 뭐 야채를 심는다거나 뭐 이런 용도로 쓰였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. 그 제주도의 그 샘들은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 물이 나오는 곳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이 자연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모습은 뭐 이 아주 옛날부터 그 옛날이 언제냐 하면은 그 외도동에서 출토된 탐나국 시대의 우물터를 보면 거기도 물 주변으로 둥그렇게 해서 돌담을 쌓아 올린 그런 형, 그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. 그 예전 탐나국 시대부터 물 주변에 그 돌담으로 경계를 두는 이런 형태로 띠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돌담도 굵었지만은 그 사이사이에 그냥 자연석이 그대로 쌓여 있는 뭐 이런 더 원시적인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. 그 제주도의 모든 마을이 그 샘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다고 보면 틀리지 않겠죠. 그러면은 마을마다 샘이 있었다. 뭐 중산간 마을인 경우는 샘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샘이 없는 곳에는 뭐 우리가 촌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나무 기둥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받아서 거기서 식수를 쓰는 그런 사례까지 나오는데 샘이 있는 곳에서는 그 샘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됐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. 특히 뭐 해안 지역인 경우는 바닷가 인근에 그 샘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중산간 지역인 경우는 그만큼 샘이 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제주에서 물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. 그
그러다 보니까 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만큼 물이 귀하기 때문에 신성시적이고 결국 생명수이자 신격화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수많은 전설이 그 물의 신, 그 제주를 지키는 그 신격화된 형태로서의 신을 그 샘물에서 많이 찾고 있죠.